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막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더 좋은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게 음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이렇게 생각이나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예전에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환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이탈리안계 미국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환자로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하다가 좀 오래 알게 돼서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자주 이렇게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못 만나다가 어느 날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만났어요. 약속을 잡아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요, 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너무 날씬해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몸무게가 줄으니까 사람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말라서 뭐 피부가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날씬해진 거예요.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 뭐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다이어트 했냐고.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딱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상상하던 그 말과는 좀 틀렸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좀 앞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요, 너무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얘기는, 다이어트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궁금증을 안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오늘은요, 고추. 네, 매운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고추,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 이렇게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아서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음식마다 다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먹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네. 고추 안에 있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 자, 캡사이신 아시죠? 예. 캡사이신 때문에 그래요. 자, 캡사이신은요, 지방을 연소시키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을 빠지게 하는 이런 비만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캡사이신에 대한 연구 보고서 은근히 많습니다. 보면 그 지방이 되기 전 세포, 지방 전구 세포를 줄인대요. 그리고요, 지방 세포들의 죽음, 지방 세포사를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캡사이신을 연구해서, 캡사이신으로 비만 개선제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예전에 본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캡사이신에 관련한 이런 연구는 현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런 캡사이신이 아니라 이런 고추를 먹음으로써, 매운 고추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운 성질, 고추가요, 많이 드시면 안 좋으세요. 예, 이거를 또 많이 드시면 위궤양, 위염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염식 음식 많이 드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간이 안된 거는 이렇게 먹기, 이렇게 넘기기 힘들잖아요. 또 그거를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좀 고추를 송송송 썰어서 약간 매운맛을 가미한 이런 고추를 같이 드시는 것도 목 넘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이렇게 대사량을 증가시키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렇게 고추랑, 매운 고추랑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곤약입니다. 자, 곤약은요, 성질이 차요. 네. 그리고 고추는, 성질이 열하죠.
매우니까요. 그래서 찬 성질과 이렇게 열한 성질이 만나니까 그 성질이 좀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안 가고요. 또 그 곤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분이에요. 수분이라서 이 곤약을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니까, 포만감을 일으키니까 식사량도 줄고요. 또 식이섬유가 그 장내에서 지방 흡수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 지방 흡수를 막아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을 溶해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캡사이신이, 고추 안에 든그 캡사이신이, 또 뭐지, 지방을 그 연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방을 이렇게 연소시키는 이 작용이 더 배로 늘겠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로 비만을 개선시키는 음식으로서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가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 예. 곤약을요, 좀 물에 데쳐주세요. 물에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게 좀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또 고추도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그래서 참기름에 볶아주세요. 예. 간단히 볶아주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호에 따라서 좀 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간장이나 설탕을 좀 뿌려서 이렇게 드셔도 무리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운, 이렇게 매콤한 곤약 볶음을 만들어서 드시면 이제 다이어트에 맛도 있고 변화도 주고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고추에 대해서 매운 고추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은 또 에센셜 오일 또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많이 이렇게 받아서 막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또 오늘 또 매운 게뭐 다이어트에 좋다 이래가지고 캡사이신 좋다 해서 또 캡사이신 막 뿌려서 드시는 거는 당연히 더 살이 찌겠죠. 우선 원천적인 걸 잡아야겠죠. 이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많이 먹어. 예. 요런 분들. 그래서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식욕도 완화시키는 에센셜 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가 있냐면요. 레몬, 그리고 버가몬, 그리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이세 가지를요. 자, 이렇게 자 블렌드 섞어주셔서 발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예. 그리고 또 식욕도 감퇴되는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요, 꼭 정량을, 아로마 전용 디퓨저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수건이나 아니면 티슈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수건에 이렇게 뿌렸을 경우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코 앞에 그러니까 경비 흡수 코로 이렇게 흡입하면 천천히 호흡하면서 예, 이 향기 분자가 내코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느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 레몬, 버가몬,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 댓글란에요. 저의 항상 말씀드리죠. 저의 이메일, 그리고 블로그, 저의 인터넷 쇼핑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고요. 또 구입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이어트 관련해서 매운 고추, 네, 고추, 네, 그리고 에센셜 오일 이세 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